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네, 베베집사입니다. 제가 지금 카메라를 왜 켰냐면 2시 반쯤 됐는데, 제가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, 갑자기 목이 뭔가 이렇게 쾅 막힌 느낌? 목에 뭔가 걸려갖고 이물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? 아주 되게 지금 목이 불편한 상태거든요? 검사를 해야 될것 같아서 편의점에 가갖고 이거 코로나 키트를, 자가진단 키트를 사왔습니다. 내일 원래 애들 병원도 가야 되는데, 괜히 또 확진이면은 민폐니까 병원 가기 전에 검사를 해보려고 부랴부랴 사왔습니다. 꽤나 깊숙이 제가 PCR 검사를 한 6번을 해봤거든요. 느낌이 안 좋아요. 5회 이상 돌린다. 포니야, 너 먹는 거 아니야? 저거 누르면서 왜 면봉을 꺼낼까요? 아, 이거 끝까지 짜라는 건가? 끼우고. 진짜 별걸 다 한다, 엄마가. 이렇게 있습니다. 아유, 포니야, 먹을 거 아니야, 이놈초가. 10분 후 결과를 판독한다. 마, 일로. 마, 목이 불편해. 귀여워. 마, 일로. 목구멍도 한번 해볼게요. 코에서 안 나오고 목에 목구멍 했을 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갖고 똑같은 방법으로 쉐끼 코 했던 키트인데 음성이 나왔어요. 음성인 걸까? 그냥? 말로도 지금 초조 불안한 이 손 보십시오. 이거 뭐야? 말로 아이 귀여워 말랑말랑 지금 둘다 결과가 나왔는데 그냥 음성으로 나오네요. 아 그냥 기분 탓인 건가? 일단은 두 개를 했는데도 둘다 음성이 나온 것으로 보아 일단은 아닌 것 같아.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걸로. 알겠어? 어쩔 수 없이 넌 내일 병원 가야겠다. 그럼 굿밤. 뭐야? 아까 엄마 어딨어? 진짜 웃겨. 아까야. 재밌어? 거기 못 들어가. 멜로. 의자 있으니까 조용하네. 좀. 재밌어? 병원 놀이야. 일로 와, 똥강아지. 안고. 일로 오세요. 안 돼. 엉망이야, 강아지 일로 와. 오늘 아침에도 뭔가 목이 잠기고 약간 미열도 나는 것 같아서 자가 키트를, 아이 폰이야. 자가 키트를 한번더 해봤거든요. 그랬더니 이게 지금 영상에선 찍힐지 모르겠는데 이 T 부분이 되게 희미하게 지금 줄이 갔어요. 그래서 지금 신속 항원 검사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. 김폰이! 시키. 잘하고 오겠습니다. 아, 씨. 아니어야 되는데. 아, 예, 저 어저께 진료 받았던 마일로네인데요. 아,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늘 몸이 좀안 좋아서 검사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거든요. 근데 어저께 선생님이 진료하실 때 이제 가까이 계셨어가지고 좀 걱정돼갖고. 네, 그래서 네네네 혹시 그래서 증상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검사 받으시라고. 죄송해요. 아이고. 네.
들어가세요. 네. 누가 오미크론은 피하는 게 아니고 순서를 기다리는 거라고 했는데 제 순서가 온것 같습니다. 어저께 사실 애들 병원 약 타러 가는 날이어가지고 너무 걱정돼가지고 그날 새벽이죠. 새벽부터 병원 가기 바로 직전에도 제가 그 자가 키트로 열심히 콧구멍을 쑤셔갖고 했는데 음성이 나왔었거든요. 그때는 뭐 희미한 줄도 안 보였었어요, 사실. 그래서 아, 아니구나 하고선 애들 병원 진료 받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약간 일어나는데 몸이 좀 약간 몸살기가 있어갖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갖고 또 자가 키트를 집에서 해봤어요. 그랬더니 세상에 희미하게 한 줄이 더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 줄이 된 거죠. 그래서 냅다 동네 병원을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했습니다. 이 신속 항원 검사는 PCR이랑 다른 건데 PCR은 10만 원을 내야 되고 신속 항원 검사는 5천 원을 내면 돼요. 의사 선생님이 더 진짜 비강에 더 깊숙한 진짜 뇌를 한번 찍고 나왔어. 진짜 뇌까지 가서 벽을 긁어갖고 그걸 채취를 하시더라고요. 진짜 저희가 집에서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. 이거는 진짜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. 그렇게 해서 바로 진짜 선명한 두 줄이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오늘부터 바뀐 건데 동네 병원에서 이렇게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은 그냥 코로나 그 확진으로 등록이 된대요. 원래는 보건소에 가서 PCR을 또 했어야 됐대요. 하도 걸리는 분들이 많아갖고 줄이 어마무시하게 막 대기 시간이 막 2시간 막 이렇게 걸린다는데 이제 그거는 패스해도 되는 걸로. 그래서 만약 저처럼 뭔가 목이 간지럽고 약간 콧물 나고 기침 나고 지금 목소리도 갔죠.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은 그냥 동네 병원 가서 5천 원 내고 이거 신속 항원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약도 처방받고 다행히 증상이 경미해갖고 그냥 내 집에서 재택 근무하면서 재택 치료를 하면 될것 같아요. 말로만 신났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이게 뭔 일이요?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게 원래 의무사항은 이제 아니래요. 근데 어저께 애들 병원 갔다 왔으니까 좀 원장 선생님도 걱정되고 해갖고 지금 제가 미리 전화로 말씀드린 거거든요. 선생님도 혹시나 증상 있으면은 바로 검사 받으시라고.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. 마스크는 되게 따박따박 잘 쓰고 있었는데 저도 어디서 옮았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아무래도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. 어디서 옮았을까? 저 정말 회사 집, 회사 집 이렇게밖에 안 가야 돼. 전 그래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의도치 않게 또 우리 양양이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. 말로만 신났어, 그지? 어휴, 신났어. 많이 아픈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십시오. 평소보다 두 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여러분도 조심하세요. 아이고, 고마워.